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그 스카이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그 키노트 세션을 맡게 된 오케스트로의 그 인프라 본부 본부장 박종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카이 컴퓨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술이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클라우드의 현 주소, 스카이 컴퓨팅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스카이 컴퓨팅에 대한 저희 오케스트로의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플렉세라의 2023년도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단일 클라우드의 사용자는 정말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87% 이상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이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 그 비용의 절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점을 얻기에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의 도메인 지식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CMP 같은 통합 플랫폼 솔루션을 도입하는 추세가 되겠고, 아니면은 여러 클라우드를 관리해 줄수 있는 MSP를 이용 MSP 회원사들을 이용하여 운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은 다수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벤더 종속성을 탈피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다음에 클라우드별 강점 활용 등에 통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실제 멀티 클라우드를 그 도입함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 도입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 그다음에 관리의 복잡성의 증가, 높은 수준의 데이터 통합 전략을 전략의 필요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미래에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저희 오케스트로에서 생각할 때 스카이 컴퓨팅이 대세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컴퓨팅은 멀티 클라우드와 달리 클라우드를 추상하는 한 가지의 레이어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멀티 클라우드와 달리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프라의 성능, 비용,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와 리소스를 관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호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API를 제공해야 됩니다. 낮은 수준의 API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높은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API를 제공해야 스카이 컴퓨팅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스카이 컴퓨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컴퓨팅은 아래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컴패빌리티 셋, 클라우드 브로커, 그리고 사용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자원과 데이터를 통합하여 유연하게 여러 클라우드를 호환하기 위해 캐파빌리티 셋이라는 일련의 인터페이스 API들을 제공한 API의 집합들을 이용하고, 인터클라우드 브로커라는 중개 계층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 및 중개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카이 컴퓨팅이라는 것은 현재 그 버클리 대학에서 그 주제로 잡고 지금 활발하게 논문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빌리티 셋이라는 것은 스카이 컴퓨팅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의 어느 한 기업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서비스의 API의 집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간의 기술적인 차이를 상쇄시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공급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표준 플랫폼인 쿠버네이티스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하고 리소스 활용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확장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쿠버네이티스 같은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 내에서 이식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하고 AWS,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서도 쿠버네이티스를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쿠버네이티스들이 어떤 CSP 사들의 플랫폼에 있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버네이티스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오픈소스를 활용해야지만 이런 컴패빌리티 셋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리 컴패빌리티 셋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변화를 줄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도록 할수 있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서로 다른 클라우드 중 어떤 특정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AWS, Azure, GCP와 같은 상위 3개의 퍼블릭 클라우드만 해도 전 세계 수백 개 지역에서 다양한 컴퓨팅 VM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지역별로 가격 정책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VM들의 서비스 성능도 천차만별입니다. 해서 사용자가 직접 패턴이나 서비스 배포 지역을 고려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인터클라우드 블로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추상화할수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의 기능과 비용을 비교하여 클라우드를 특정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만 하더라도 세부 구성 요소들이 작업을 세분화하고 성능과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고 실행을 관리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각자 도생입니다. 국내에 구분할 것 없이 클라우드 시장은 AWS, MS 등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다수 서비스의 독점적인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마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자체 API가 있고, 특정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각에서 오픈인프라나 또는 CMCF와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은 여전히 자기만의 독점 기술들을 통해 차별화를 지향하면서 폐쇄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대부분의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서는 또 데이터 수신보다는 송심에 더 많은 요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가 다른 클라우드를 이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러한 폐쇄성은 건강한 클라우드 시장 형성에 저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컴퓨팅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어 어그리먼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이 유연한 클라우드 자원 데이터를 통합하여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을 무료화하고 고속의 링크에 연결하여
데이터 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의미합니다. 스카이 컴퓨팅을 구성하는 인터클라우드 브로커는 사용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작업이 이루어질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자유로운 데이터 피어링이 확산될수록 사용자는 더 많은 저렴한 컴퓨팅의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런타임과 비용을 모두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2019년부터 스카이 컴퓨팅과 유사한 사상의 멀티클라우드 통합운영관리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공공영역에서 있어 왔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에트리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멀티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입니다. 이쪽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API들로 모든 그 멀티 클라우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과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 리소스를 현황화하고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직성을 높게 해주는 쿠버네이티스를 통한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죄송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그 다음에 VM 생성 및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의 통합 관리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 회사 약간의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스카이 컴퓨팅을 준비하는 저희 회사만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로는 CMP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CMP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털로 여러 멀티 클라우드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컴퓨팅이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방형 OSS 플랫폼 사용을 대비하기 위해 오케스트로는 그 오픈스택 및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클라우드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그 중개,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플랫폼 자원 관리 카탈로그 기반 기반의 서비스, 자원 프로비저닝 자동화, 빌링과 미터링, 사용자 친화적인 클라우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피어 어그리먼트 실현을 위한 준비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벤더 간 협약을 통해 자원의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API로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공급 업체에서 그 협력 관계를 가지지 않고 API로 개발하는 순간 그 공급 업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오케스트로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국내외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카이 컴퓨팅이 미래가 될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 및 고객들이 스카이 컴퓨팅으로 원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카이 컴퓨팅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수록 여러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 또한 결국엔 시장의 흐름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로는 다음 스텝인 스카이 컴퓨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세션은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